네. 스포츠 인포그래픽은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그림, 이미지, 그래픽, 그리고 약간의 글로 표현하는 걸 스포츠 인포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스포츠에 대한 내용이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좀더 헷갈려하고 어려워할 것 같아서 시작하기 편하게끔 좀 얼추 주제를 정해줄게요. 주제는 올림픽 종목입니다. 그냥 크게 그냥 올림픽으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올림픽 종목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뭐 역사 또는 경기 방법, 그리고 이 여기에서 뭐 특출한 기네스북이랄지 좀 관심 있고 흥미 있을 만한 주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이미지나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올림픽 종목이 아니어도 되고, 아무튼 스포츠 종목이어야 하며, 헷갈리면 올림픽 종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올림픽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2020 올림픽 또는 뭐2018 평창 올림픽 또는 1988년 뭐 서울 올림픽 이런 식으로 나가도 돼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림픽은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이 있고 각각 4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었고, 그러면 다음 하계올림픽은 2024년이에요. 반면 평창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었죠. 그러니까 2018년이었으니까 2022년에 다음 동계올림픽이 열리겠죠. 미래에 대한 올림픽보다는 그 정보가 별로 적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올림픽 또는 그 올림픽 종목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스포츠 인포그래픽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 스포츠 그래픽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다가 그 인포그래픽 표현을 진행함을 하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시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할게요. 네, 보이나요? 안 보여요? 오케이. 네, 수행평가가 총세 가지였죠. 하나가 티볼, 하나가 스포츠 인포그래픽, 그리고 세 번째가 체력 논술. 이것도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지금 혹시 보여요? 검은 화면? 보여요, 이제? 네, 이게 전체 화면으로 하면 안 보이나 보다. 그럼 이대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의 스포츠 인포그래픽에 대한 정보예요. 이거 전에 이런 페이지가 있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할때이 종이를 아마 선생님이 구해줄 것 같은데. 그래야 좀더 쉬우니까. 스포츠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생각 열기라고 써 있고, 생각 1, 2, 3, 4, 5, 6, 7. 6가지까지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제 올림픽 종목을 알릴 대상은 누구로 할까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면 좀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알릴 대상은 대중의 많은 사람들이다. 일반인한테 보이는 거고, 대상자는 어떤 걸 궁금할까? 육상에 대해서 아는 부분 말고 모르는 부분을 궁금해할 것 같다. 육상에 대한 개념과 궁금한 것들에 대한 것. 정보의 구조와 육상의 의미와 종류, 역사, 기원, 기록에 대해서 전달할 것이다. 의미, 종류 이런 것들. 이미지 화하기는 여기 이제 힌트들이 있는데 결승선을 통과한 기준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림으로 쉽게 그렸다. 배경을 트랙으로 해서 재미를 줄 것이다. 이런 색상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화를 좀 하겠다는 건데 내가 준비해야 할 준비물들은 당연히 이런 이미지들이겠죠. 이걸 바탕으로 친구가 한걸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미지화 했죠. 트랙으로 표현을 했고, 우사인 볼트 흥미로운 사진 붙였고, 결승선 통과하는 거 했고, 세분화해서 육상은 어떤 이런 정의가 있고, 트랙 필드 도로가 있고, 거리는 100, 200, 400이 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 기원전 1500년. 이미지화는 잘했어요. 근데 정보가 너무 적어요. 정보가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어떤, 뭐,
세분화된 것을 썼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더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드백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농구에 관한 건데 이 친구가 좀더 이미지화를 잘했죠. 그래픽화도 잘했고 농구의 기본 상식 역사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 한눈에 봐도 딱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게 보이잖아요. 글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했고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딱 봐도 이제 보스턴, 아, 미국 뉴욕 쪽에서 근방에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구글에서 따왔다는 거, 이게 어디서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농구공의 크기도 이렇게 다양하다. 이렇게 주니어, 여성 청소년 표준이 있고 지름이 26cm 이렇게 정확한 정보여서 지금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20, 22, 24 이렇게만 써 있는데 센티미터도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가늠을 할 수가 있죠. 크기별로도 이미지화를 잘했어요. 그리고 한 팀당 포지션이 이렇게 있다. 1, 2, 3, 4, 5, 5명이 경기를 하는데 1번의 특징, 2번의 특징, 3, 4, 5의 특징을 간결하고 이미지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농구 코트의 여러 라인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좀더 글씨가 컸으면 좋았겠다, 이거는, 그죠? 하지만 이미지화로 너무 표현을 잘했고, 5대 장신 선수, 이거는,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키가 엄청 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없으니까, 막 이렇게 231cm나 되는 큰 선수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건 야오밍 선수밖에 없는데, 야오밍 선수가 여기서 제일 작네. 자, 그리고 농구 골대의 높이나 림 지름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야 이게 농구가 얼마나 뭐 어렵고 공이 크기가 몇인데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네,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그리고 이거는 피겨에 관한 건데, 이거는 정보가 많아서 좋지만 단점은 이미지화가 너무 없어요. 글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용은 좋아요. 보면은 뭐 피겨 스케이팅의 종목,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술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채점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런 구성은 좋아요. 채점 방식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올림픽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지 모르니까 여기 채점 방식은 잘했어. 하지만 이거를 이미지화하거나 표나 그래픽으로 그렸으면 더 좋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싱글 스케이트 탑의 주요 기술들도 좀더 그래픽에서 보기 쉽게 해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오히려 보기가 어렵죠. 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림을 좀 그렸지만 그림보단 사진으로 이미지화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농구 경기를 표현을 한 건데 이 친구도 잘하긴 했어요. 이미지화를 했죠. 그리고 농구공을 가운데다 그려서 그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를 좀 흥미롭게 그렸지만 그리고 하지만 단점은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해요. 사실 여기 농구의 경기 파울까지 농구 경기죠. 이렇게 세 개가. 그리고 역사 그 정도만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랑 이 역사가 같이 있죠. 그리고 이건 스포츠 스태킹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잠깐 읽어보고 있을게요. 잠깐만. 초등학교 때 원래는 뭐 스포츠 스태킹 영상이 핫해졌다 하면은 이거보다는 그 핫해진 영상을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여기다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게더 좋았겠지. 이미지화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점들, 뭐 색깔, 개념, 감각, 익히기라기 쓰기보다는 어떤 이미지로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그래프로 표현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촉감 자극을 통한 뇌 활성화 이런 것들은 사실에 근거한 정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출처를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전보스. 이건 이제 배구 선수에 대한, 배구 어떤 팀, 배구 선수 팀, 대한항공 팀에 대해서 우리가 썼네요. 뭐 2020, 2021년 배구리그 통합 우승한 선수들을 우승한 팀에 대한 내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레프트가 있겠고 왼쪽, 라이트, 센터, 세터, 리베로 등 있겠죠. 리베로는 이제 수비 전문 선수인데 그거는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등교 때 할지 비등교 때할 때는 지금 상의를 한 다음 나중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별로 누가 우승을 했다. 글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로 표현한 걸 너무 잘했고, 그래프로 표현했고, 그리고 얘 자기가 관심 가는 선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스포츠 인포그래픽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으로 하면은 컴퓨터로 해도 되고 손으로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대면으로 한다면 컴퓨터로 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대면으로 한다면은 필요한 이미지를 사진을 뽑아오는 게 좋겠죠? 그림 그리기보다. 뭐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림은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그러겠죠? 대면을 할지 비대면을 할지는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